적응증이라고 하죠. 뭐 몇 살부터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노안이 있는 나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부터 노안이 오니까요. 또 백내장이 온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정체 혼탁 때문에 내 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40 초중반만 넘으면 누구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70은 못하느냐, 70대는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70대도 시기능이 온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신경 기능만 온전하다면 이건 단순히 수정체를 갈아넣는 수술, 쉽게 말하면 안경알을 갈아넣는 수술입니다. 7, 80대에도 안경만 잘, 안경 유리만 잘 갈면 또 선명한 사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망막에 병이 있다든지, 뭐 망막 출혈이 있다든지, 당뇨병성 망막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시신경적인 원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 눈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